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는 위조투표지를 4대 6으로 여러분들 나누어 가진 종로구, 3대 7로 나누어 가진 부산 해운대구, 3대 7로 나누어 가진 부산 남구 네 군데를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대략 300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추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선거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냥 불변의 그냥 사실인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300만 표 정도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결과를 차이값 그래프를 전국의 3,400몇 군데가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더불당이 이긴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특별히 다루는 것은 제야 전문가께서 서귀포 지역에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다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례대표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게 전국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제주자치시의 서귀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경우입니다. 100%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받아가지고 돌려보니까 규칙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 사전투표지 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9,958표를 위조투표지로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조투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온 사람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6.39% 부풀려 가지고 9,958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데는 사전투표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의 가짜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후보는 1,968표 차이로 당선자였지만 위조투표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9,958표가 더해지면서 7,99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이게 이런 선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1,968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가 7,990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왼쪽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여기서 발각한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그 조작값에 따라서 선관위가 더해진 위조투표지를 제거한 상태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른쪽은 정상적인 투표고 왼쪽은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서귀포시 사례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위 선거를 사기를 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번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좀 조작했는가를 아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비례대표입니다.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사전투표 득표수 보라색 칠해놓은 거 조국혁신당의 보라색 칠해놓은 게 전부 다 이게 가짜인 겁니다. 이 보라색 칠해놓은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 득표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보라색이 여러분들 야당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만큼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5분의 1만큼을 만든 다음에 더불민주연합에 30%를 배분해주고 위조투표지 가운데 30%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70%를 더해준 겁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선형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소위 야당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가짜 득표수 이꼴은 위조투표지 더하기 진짜 득표수인 겁니다. 가짜 이꼴은 위조 더하기 진짜인 겁니다. 가짜 이꼴은 위조 더하기 진짜인 겁니다. 가짜 이꼴은 위조 더하기 진짜인 겁니다. 이 위조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북조선이 해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 여기에 가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가짜가. 가짜가.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제주 수기포 비례대표는 예,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 71표를 집어넣고 만 71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6.44% 부풀려 가지고 만 71표를 만들어서 예,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의 위조 투표지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런데 한 표가 전부 간 게 아니고 한 표 가운데 70%는 조국계획당에 넣어지고 30% 정도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한 표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졌는데 비례대표는 서귀표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배분한 겁니다. 7대 3으로. 예, 그래서 만 71표가 투입이 됐고 사전투표에서 진짜 오신 분은 4만 명이고 4만 명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만 표를 대가지고 5만 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조작되기 이전에 2만 2천 표를 받았는데 3천 표를 대가지고 2만 5,853표로 선관위가 부풀려서 발표를 해준 겁니다.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표를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 이전과 이후가 일치합니다. 가장 덕을 많이 본 정당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조작되기 이전에 17,270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17,001표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7,050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17,270표를 받은 후보를 24,320표를 받은 것으로 조작을 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딱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하고 큰 차이는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지역구처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준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연합 30% 조국혁신당 70%로 나누어준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40대 60%로 나눠줬고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는 30대 70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한번 흥미로운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재미나는 선거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 이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이번 총선에서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지역 구 투표에 투입하는 투표지 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한 겁니다. 아주 딱 떨어지게 2011표씩 투입한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더불당의 5,900표 비례의 5,444표 이게 전부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201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역구죠, 지역구.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보시죠, 지역구가 아니고 관내네요.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을 합쳐가지고 2011표를 더해준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2011표. 예.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불당에게만 2011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쳐가지고 2011표. 딱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선거 조작을 한 사람들이 조작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에 투입한 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구에서는 표가 남아가지고 무효표로 많이 처리했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2011표씩 투입한 겁니다. 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관외 투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밑은 정상이고 위는 선관위 발표니까 부풀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3,433표를 조국당과 연합 더불연합당이 받았는데 선관위가 2011표를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5,444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더불당 후보가 3,905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표의 위조투표를 더해가지고 5,926표로 더해준 겁니다. 관외 투표.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표가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기표 선관위가 아주 작업을 잘한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준비해둔 표가 정확하게 지역 투표, 지역구 투표 이름 투입한 2011표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해준 2011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비례대표 이름들 표를 표가 남아가지고 무효표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주 서귀표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독특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 이 선거 사기범들이 조작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표수하고 똑같은 만큼을 또 비례대표에 투입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투표입니다. 관내 투표. 관내 투표에서는 관내 투표는 여러분들 표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도 지역구에서도 7,885표를 투입하고 위조투표지를 비례투표에서도 7,885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 7,885표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름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 7,885표가 착하게 맞아떨어진 경우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7,885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어넣냐 이걸 보시면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개혁당이 14,190표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7,885표를 더해가지고 14,190표를 받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22,075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7,885표를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3대 7로 나누어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지역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후보는 15,420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7,885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가지고 23,305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조작 과정을 간단순히 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조작범들이 지역구 투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를 딱 맞아떨어지게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예외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왼쪽이 조작이 이루어진 상태의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구한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은 여기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로 크기가 아주 현저하게 줄고 대부분 크기가 예외적인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0에 3%인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이렇게 했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례를 드시게 되면은 이게 제주 서귀표의 사전투표에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비례죠. 보시게 되면 비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국외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수하고 투표한 수가 거의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아마도 숫자를 만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수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400명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름 나옵니다.